코스피 코스닥 뭐 왔다 갔다도 상관은 없는데 지금은 장이 지수가 여길 가나 저길 가나 좋아요. 내년 그러니까 올 연말까지는 최소한 5년 연말까지는 내가 좋다고 얘기했죠. 여러분들 지수 무너질 때 여기서 여러분들 얼마나 불안했어. 말들 얼마나 많았어요. 그죠? 이 부근에서 말 많았어요? 안 많았어요? 여기서부터 말 많았어. 그죠? 이 자리에서부터. 코스닥은 이렇고. 코스피는 이 자리에서부터 말 무지하게 많았어요. 그죠? 이때부터. 제가 여러분들한테 2100에서 2300 사이에 바닥이 나온다고 얘기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래서 내가 여기가 바닥이다 얘기했죠. 그랬더니 한번더 눌렀더니 난리부르스 쳤죠. 여기서 또 내려오니까 난리부르스 쳤죠.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아, 안, 맞아, 틀려. 1900 간다. 모든 전문가가 1900 간다. 2000 깨진다. 얘기했어요, 안 했어요? 이거 다 약간의 여기서 파월에 의해서 속임수다.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 여기서 파월에서 파월이 얘기하고 이만큼 뺀거 아니에요? 이거 내가 속임수다. 쫄지 마라. 살짝 2100포인트까지 가지면 2100포인트 깨기 힘들다. 그리고 들어 올려준다 얘기하고 여러분들 지금은 이제 지수에 대한 얘기 일절 안 꺼내죠. 응? 다들 위험하다고 그랬지, 안전하다고 얘기한 사람 한 명도 없어. 그죠? 기억나요? 2022년도 기억납니까? 여러분들? 벌써 8개월, 10개월이 지났어. 자, 기억난다. 기억나요? 안 나요? 얘기 좀 해. 난리부르스 친 사람 있어 없었어 여기서? 폭풍 내리는 잘 모르시죠? 내가 여러분들한테 하단을 2100에서 2300 사이로 잡아줬어요? 안 잡아줬어요? 여기서 무너진다고 얘기하고 여기서 지수 무너집니다 하고 2100에서 2300 얘기했어요? 안 했어요?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2100에서 2300 사이 얘기했어요? 안 했어요? 이 자리에서. 자, 했다. 1번. 내가 2300에서 2200 얘기했나? 2300에서 2100 얘기했나? 둘 중에 하나 얘기를 했죠? 어? 3300일 때 무너지면은 2200이나 2300, 2100, 100 얘기했는데 내가 확실히 모르겠는데, 예? 2200, 300 얘기했어. 2200, 300. 그죠? 맞아요, 틀려요? 2200까지 얘기했어. 2300 얘기 안 했어. 2200에서 2300 얘기했고, 2200이 깨졌다가, 100까지 깨졌다가 올라온 거지. 정확하게 내가 기억으로는 저 위에서 2200에서 2300. 왜냐, 왜 그걸 여러분들한테 확실하게 얘기해 줬었냐. 이걸 보고 얘기했단 말이야. 이 자리. 이 왼쪽 자리를 보고 얘기했다고. 이 자리까지는 온다. 기억나요? 여길 보고 얘기를 해줬잖아, 여기. 이 자리를. 기억나요? 응? 아, 2200, 2300 얘기했어. 2300을 딱 집었진 않았어. 녹화 보면 알지. 근데 2100을 내가 했는지 안 했는지 그거는 확실히 모르겠어.
왜 내가 2200, 2300을 얘기했냐면은, 이 자리를 보고 얘기를 한 거야, 이 자리를. 이 왼쪽에 이 자리를 보고. 어? 여기를 보고. 어, 그죠? 아니, 왼쪽을 보고 미리 여기서 얘기해 줬다고요. 2020년 8월 달에 얘기, 2020년 8월, 11월 달인가 얘기했대잖아요. 8월 달. 이때 보고 얘기, 이 자리를 보고 얘기를 해 줬잖아. 이 오른쪽, 여기서, 어, 이쪽 자리까지, 어, 내려온다. 아,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드렸죠. 어. 기억나죠? 이 자리에서. 어? 여기서 계속 위험하다 말씀드렸고요. 어, 여기서도 말 많았잖아. 2200 봤는데 2200 깨졌다고. 어? 난리 부르스 치고. 와, 이거 속임수다. 2200을 깨는 거는 속임수다.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했죠. 왜 이 얘기를 여기서 잡아줬냐면은, 항상 이 왼쪽에서 올라가는 자리에 이쪽에서 브레이크를 한 번씩 걸어요. 어, 여길 보면은, 이쪽 차트를 보시고, 왼쪽 차트를 보면은, 그죠? 브레이크를 건드니까, 이 부분에서. 그리고 이번에는 코로나 또 푹 빠진 거고, 여기서 많이 올라갔잖아요. 떨어지는 구간이 이거를 본 거야. 그래서 여기서 이걸 봐준 거예요, 여러분들. 이 구간, 금융위기 때, 많이 올라왔잖아요. 그죠? 많이 올라왔는데, 이 구간에서 브레이크가 여기서 걸렸잖아요. 어? 저 자리를 왜, 어떻게 잡았냐면은, 이걸 보고 잡아준 거예요, 그때. 그때 보여줬어요. 금융위 때 올라와서 눌림목을, 이 구간을 보고 눌림목을 잡아준 거야. 이해가 돼요? 이 구간에서, 눌림목에서, 여기에서 브레이크가 걸리잖아요. 그죠? 2008년도. 떨어지는 구간도 이 왼쪽을 보고 오른쪽을 본 거야. 아니 데이터가 그렇잖아요. 여기 보시면은 성견지명이 아니고 횡보가 나오잖아요. 그죠? 올라가다가 그죠? 오른쪽에서 만났는데 이 횡보구간에서 브레이크가 걸리죠. 여기서 올라가는 구간에서 횡보가 나오죠. 브레이크가 여기서 걸리죠. 이거를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드렸잖아요, 과거에. 차트를 보시면요. 많이 올라간 구간에서 내려왔을 때, 눌림목에서 브레이크가 걸리는 구간이, 왼쪽에, 이 올라가는 왼쪽에 여기서 정지선이 있으면 이 오른쪽에서 브레이크가 걸려요. 평균 데이터가.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이런 게 없었으면은, 이런 데이터가 없었으면 여러분들한테 브레이크가 어디에서 나온다고 말씀을 못 드리죠. 어? 이 데이터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브레이크를 이 부분을 여기를 저점을 브레이크가 이쪽에서 걸릴 거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야. 딴 거 아니야.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거 고점 나오면은 브레이크가 여기서 올라가서 여기서 이제 횡보 자리를 보고 오른쪽을 봐야 되겠지. 언더스탠? 여기서 올라가다가 횡보가 나올 거 아니야. 예를 들어서 이런 횡보 자리가 나온다면은 나왔다가 들어 올린다면은 왼 다시 넘어서는 넘어가서는 이제 이게 올라갈 거 아니야? 그럼 여기서 횡보자리가 예를 들어서 나와. 그럼 오른쪽에서 이 횡보자리를 중요시 봐야 된다 이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렇게 올라가는데 올라가면서 횡보가 나와. 어? 어. 여기 이 자리가 이 자리라고 봐야 될 거 아니야. 어? 여기가 여기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올라갈 거 아니야. 그러면 쉬었다 갈 거 아니야. 올릴 때 만약에 이렇게 쉬는 구간이 나면은 오른쪽에서 이 구간을 중요시 여겨야 된다는 얘기야. 오른쪽에서 브레이크가 여기서 제대로 걸려주는지 안 걸리는지 봐야 된다 이거지. 예상을. Understand? 이해가 됐어요? 자, 과거 데이터를 보고 과거에 이런 경우가 여기서 브레이크를 걸어준 데이터가 왼쪽에도 많이 있나 없나 퍼센트를 찾아봐야지. 그럼 퍼센트가 여기서 브레이크가 걸릴 것 같으면은 여기서 브레이크 걸 횡보했던 자리가 있으면 오른쪽에서 내려오면서 이 자리에서 브레이크를 건다고 예상을 해야지. 그리고 뉴스를 접목을 시켜야지. 이 자리에서 뉴스를 아 금리가 여기서 이제 종착역이 다 왔었잖아요. 어? 여기서 3점 몇 프로고 3점 몇 프로였을 때 이잖아 제로로 시작해서 여기가 제로고 여기가 3점 몇 프로 아니야. 그러면 금리를 5%라고 잡았을 때 이제 금리에 대한 부분 다 끝나는 막판이구나 생각을 했을 계산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 뉴스를 데이터를 내가 계산하고 아 얘가 여기서부터 그 계산하고 맞다 뉴스하고 맞다 그러면 여기서 브레이크 걸린다고 생각을 해야지. 그리고 평균적으로 왼쪽 차트를 쭉 넘어가서 저점이 선을 이렇게 딱 거보는 거예요. 어? 여기가 선을 거. 그러면 왼쪽이 선을 걷을 때 맞지? 선 딱 거니까 여기가 횡보자리잖아. 올리면서 횡보자리가 나오잖아. 그리고 이 자리 뉴스를 이 당시에 나왔던 뉴스하고 위치하고 왼쪽 위치하고 비교 분석을 해야지. 아, 여러분들한테 공포는 주겠지만 아 공포가 끝나는 자리구나 하는 느낌을 뭐든지 스타트는 힘들어도 마무리 단계에서 여러분들한테도 공포를 주지만 마무리 단계에서는 아 왼쪽을 쳐다보고 저 자리를 안 깨겠구나 생각을 내가 예치를 해야지. 내가 만약에 여러분들이 파월이 이 당시 여기서 뺄 때 금리가 1%대였으면은 여기서 금리가 1%대 1점 몇 프로 2%밖에 안 뺐어. 어? 그러면은 이 자리를 의심을 해야지. 예를 들어서 얘네들이 금리가 4점 몇 프로를 빼겠다고 맨 처음에 목표를 4점 몇 프로 잡았잖아요. 그죠? 어? 5%는 요 근래에 와서 5% 딱 잡은 거고 지금 브레이크 걸린 거고 그죠? 4점 몇 프로 얘네들이 예상은 4점 몇 프로였잖아. 4%냐 4.5%냐 이렇게 말할 때였잖아. 근데 3점 몇 프로였잖아요. 맞아요 틀려요. 이때가 이때가 3점 몇 프로 금리에서 내린 겁니까 안 내린 겁니까? 맞아요 틀려요. 파월이 작년 8월 달인가 어? 9월 달에 2022년도 8, 9월 달에 금리 막판에서 여러분들 공포 줬어요 안 줬어요? 그죠? 자 여기가 제로금리였어요. 맞습니까? 어? 3300일 때가 제로금리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근데 여기서는 금리가 어느 단계였어요? 작년 파월이 8월 달에 이거 한 번 더 2100으로 무너질 때 금리가 3%대였어요? 1%대였어요? 2%대였어요? 막 금리가 거진 얼마 이제 높이가 얼마 안 남은 상태였잖아요. 그죠? 그러면 쫄지 말라 그랬잖아. 그죠? 3점 몇 프로 했잖아 작년에. 그러다가 지금 현재 5%에 맞춘 거고 그죠? 자 3점 몇 프로에서 1점 몇 프로 남은 거 갖고 여러분들한테 공포를 준 거야. 작년에 3점 몇 프로에서 4%대를 올렸잖아 그죠?
그러면은 금리가 제로에서 내려오는 구간이 무서워? 금리가 이제 끝나는 이제 많이 금리 올려봐야 1% 이제 1%에서 1점 몇 프로 남은 금리 갖고서 여러분들이 무서워. 그죠? 어느 구간이 무서워? 이 구간이 무서운 거야. 이 구간은 안 무서운 거야. 끝날 때가 다, 아. 금리에 대한 부분이 악재가 지장에서 다 마무리되는 구간이었잖아. 그래서 한 번 더 쿵 하고 눌려준데 여러분들이 다 쫄아갖고 뭐 1900을 가느니, 응? 제가 1900 간다고 그랬어. 단테가. 여러분들한테. 맞아요, 틀려. 그리고 전문가들 다 2000 깨진다고 그랬어. 응? 다들 여러분들 돈 현금화 하라고 그랬어. 어? 근데 나는 버티라고 그랬어. 끝날 때 다 됐으니까 지금부터는 버텨라. 여러분들 말도 많았어. 막 못 버틴다. 거기다가 코로나가 안 끝난 상태니까 장사하는 사람들 얼마나 힘들었어요, 여러분들. 돈이 없어갖고 생활비가 없어갖고 어쩔 수 없이 판 사람들 무지하게 많아. 그래요, 안 그래요? 그냥 나는 이것만 보고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한 게 아니야. 금리 얘기할 때, 아, 이 정도면은 금리가 끝날 쯤 되겠다. 이 자리하고 이 자리하고 계산을 해본 거야. 그리고 이쯤에서 파월에 여러분들의 공포를 주는 2100을 깨는 공포를 주는 걸 한번 여기서 뉴스를 터뜨렸고 5% 이상 올리겠다. 여러분들 이게 속임수니까 난 여기서 끝났다고 얘기했죠. 이 자리에서 끝났다고 그러는데 올렸다가 여기서 파월이 한번 더 죽여서 시장에서 다 받아들였다. 나는 여기서 이때가 3점 몇 프로였어. 그러면 많이 올려야 4점 몇 프로에서 끝나니까 1% 정도는 시장에서 미리 움직이기 시작할 거다 라고 생각하고 여기서 끝났다고 얘기했는데 한 번 더 출렁인 거야. 근데 여러분들 난리가 났었잖아. 그죠? 내가 여러분들 피눈물 흘린다고 얘기했어. 어? 저 자리를 못 견디면은 피눈물 흘린다. 어떻든 간에 지금 300포인트 올라갔어. 그리고 지금 방향성이 여러분들이 보기에 윗방향이야? 아랫방향이야? 금리 다 끝났어. 그죠? 물가지수 안정됐어. 전쟁 끝났어. 끝난 거나 마찬가지야, 전쟁. 그죠? 뭐가 있는데? 악재라고 하면 중국하고 미국 간의 갈등이야. 그죠? 그거 하나밖에 없어. 근데 그거 시장에서 먹혀요? 그거 고리 곧장 5년 전에 써먹은 거야. 이때 2018년도부터 빠진 게 이 중국이라고 그 다음에 코로나가 겹친 거고 2018년도부터 빼 이거 지수 내린 게 미중 갈등으로 저렇게 되다가 들어올리다가 코로나가 터진 거야. 그래서 한 번 더 죽인 거야. 방송 중입니다. 금방 전화할게요. 여러분들 기억나? 어? 치킨님? 동부요? 이거는 뭘로 뺀 거요? 금리. 이거는 뭘로 뺀 거요? 미중 갈등. 미중 무역. 그 다음에 코로나. 맞죠? 여러분들.
여기는 뭐요? 금리. 10세들 돈 지네들이 퍼서 주고 금리로 또 누르고 인플레이션 얘기하고. 아니 금리 올리는데 인플레이션이 안 올라갈 수가 있냐고 여러분들. 응? 물가 상승률이 금리 올리는데 어떻게 물가가 어? 잡히냐고 걔 같은 소리를 하고 있어. 응? 금리 올리면은 물가도 올라가는 거고. 어? 전쟁으로 반짝으로 어? 원자재가 올라간 거지. 그 핑계로 금리 이로 물가지수를 잡아야 된다고 말같은 여러분들 말이 돼? 상식적으로? 어? 그럼 아 그럼 이게 여러분들이 맺는 것 같아? 이게 전부 다? 연준이 다 연준하고 미국 놈들이 맺는 거. 연준 뒤에 누가 있어? 우르르쿵님 연준 뒤에는 누가 있어? 유대인이 있잖아. 유대인이 세계 경제를 지고 흔들어 안 흔들어? 근데 거기에 반대로 지금 덤비는 애가 누구야? 중국이잖아. 러시아 중국. 독점해온 거를 중국하고 러시아하고 반대파들이 지금 인도도 마찬가지고 그동안 몇십 년을 유대인이 장악했잖아 전 세계를. 사우디도 돌아선 이유가 이스라엘 민족 아니야. 그렇잖아. 유대인이 싫어하지. 전쟁하게 되면 하지 뭐. 올라가서 하겠지. 전쟁을 위해서 하지 밑에서 하겠어? 어? 내려오는 자리에서 하든지, 어? 전쟁을 위에서 하든지 하겠지. 오케이? 지금은 대만 전쟁 얘기가 나와? 안 나오잖아. 내려오는, 꼭대기에서 살짝 내려오는 구간이나 꼭대기에서 전쟁이 터져. 전쟁 날 수도 있지. 무기 팔아, 미국은 대만 통해서 무기 팔아먹을 수 있고, 응? 전쟁 터지면은 그걸로 인해서 미국이 투자한 뭐 반도체든 이런 쪽이 성장할 수 있을까 없을까? 전쟁이 나는 걸 한편으로 바랄까 안 바랄까? 바랄 수도 있어. 우리나라의 삼성전자의 대주주가 누구야? 여러분들. 어? 누구냐고. 미국 애들이겠지. TSMC 지분을 한번 봐야 되겠지? 어? TSMC의 대주주가 외국인이라면은 전쟁을 안 일으킬 것이고, 어? 대주주가 대만, 중국 애들이라면은 홍콩, 어? 이쪽 애들이라면은 전쟁 나겠지? 그래, 안 그래? 미국 애들 거라면은 TSMC가 전쟁 일으키겠어? 전쟁 나게 내비둘까? 무기만 팔아먹고 전쟁 못 나게 하겠지. 근데 TSMC가 지분이 어떻게 됐냐를 봐야 돼. 미국 애들 지분이 별로 없다. 내비두겠지. 왜 우리나라가 전쟁이 못 나는지 알아? 여러분들? 왜 못 날까? 여러분들 트럼프가 항공모함 뒤에 띄울 때, 이때, 어? 전쟁 난다고 했지, 안 했지요?
이 당시에, 어? 한참 항공모함 띄웠잖아, 여기서. 어? 정은이 만나고 그럴 때, 지나서, 여러분, 한때, 2018년도, 19년도에 그 기억 없어? 전쟁 난다고? 근데 내가 안 난다고 그랬잖아. 그지? 절대 전쟁 없다. 그쵸? 폭풍내리님, 그때. 그죠? 아니죠. 왜 전쟁을 못 일으키는지 알아요? 여러분들, 진짜 이유가? 무기 팔아먹는 이유도 있지만, 진짜 이유는 뭐여? 응? 아, 못 나요. 날 뻔히 아니고 날 수가도 없어. 왜못 나는데? 여러분들, 대주주가 삼성전자 누구 거야? 여러분들 눈으로 봐. 최대 주주가 누구냐고. 자, 삼성생명보험이 20%예요. 그다음에 국민연금이 7%야. 자, 외국인이 몇 프로야? 외국인이 몇 프로냐고. 응? 51%야. 그러면 자기 앞마당에다가 폭탄 떨어뜨리게 내비둬 둘까? 여러분들? 응? 51.09%야. 자, 현대차 한번 들어가서 볼까요? 우리나라 거 아니라고, 대기업들. 그래서 TSMC를 봐야 된다고. 대주주가 누군지. 현대차 볼까요? 대주주가. 외국인이 몇 프로 갖고 있는지? 30.87이야. 현대 모비스보다 더 갖고 있어. 개인 지주로는 외국인이 최고 많아요. 자, 그러면 SK하이닉스 볼까요? 이거 기본으로 알아야 돼, 이런 거, 여러분들. 외국인 지분이 49.64% 갖고 있어요. SK 스퀘어가 20.7%. 국민연금이 8%. 여러분들, 대기업이 누구 거야? SK, 현대, LG, 삼성. 다 외국인 거야, 여러분들. 우리나라 거 없어. 러시아? 러시아는 기름 팔아먹기 계산을 했겠죠. 기름 팔아먹는 게 가스하고 기름 파는 게 전쟁을 비용? 재고 무기를 쓰면서 핑계는 나토가 못하게 하는 문제도 있지만 이유가 여러 가지가 끼어 있는 중에서 이권이 모든 전쟁은요 이권 싸움이에요 그죠? 돈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전쟁을 하겠죠. 요번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하면서 돈을 벌었을까요? 못 벌었을까요? 여러분들. 자, 땅 뺏고 돈 벌었어, 못 벌었어? 응? 재고 무기 쓰고 사람들은 좀 많이 죽었지만 벌었죠? 어? 루브라, 여러분들,
50% 빠졌다가 어떻게 올라갔어요? 200%, 300%, 400% 올라갔어. 루브라. 전쟁 배상금을 걔네들이 물어요? 우르르쿵님? 어? 러시아가 패배국이야? 전쟁에서 져야 배상금을 내지. 그래, 안 그래? 독일, 일본, 2차 세계대전 졌으니까 물은 거 아니야. 걔네들이 왜 물어? 응? 핑계거리가 있는데. 아니, 나토 가입하면은 미사일이 집 앞마당 앞에 미사일이 생기는데, 그걸 가면 나토 핑계거리가 되잖아. 그리고 한쪽에서는 뭐? 가스 기름으로 돈을 번 거야. 미국이 이라크를 왜 침공했는데? 응? 아니, 러시아가 길 수가 있냐고요. 물적이나 인적 자원으로, 걔네들이. 응? 아, 질 수가 있냐고. 걔네가 돈이 없어. 응? 인력이 없어. 무기가 없어. 응? 걔네가 맘먹고, 어? 아작을 내려면은, 예를 들어서, 이유가 있어. 예를 들어서, 우크라이나가, 예를 들어서, 테러를 만약에 9.11 테러 같은 걸 러시아에서 했어. 어? 그러면 이 러시아에서 전쟁을 일으킬 완전한 이유가 되겠죠? 그리고 국민들이 따라주겠지. 그래야 안 그래요? 러시아를 피해주는 문제를 일으켰어. 그러면은 우크라이나 먹었을까 못 먹었을까 여러분들? 어? 무조건 먹었어. 근데 이유 없이 피해준 거 없는데 공격을 하니까 국민들이 안 따라주니까 저기서 브레이크 건 거야. 만약에 국민들이 복수의 개념으로 전쟁을 했다면은 끝났어, 전쟁은 벌써. 그리고 모두 벌어야 돼? 돈도 벌어야 되니까 기름도 이용을 했겠죠, 가스 기름을. 이라크를 먹은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들? 9.11 핑계로 유전 뺏으려고 이라크 먹은 거 아니야, 미국에서. 어? 화학무기 없는데 있는 척하고. 이권이 없는 전쟁은 절대 안 한다, 어느 나라든지. 피해 복수를 하더라도 내가 피해를 입었어. 거기에 이권이 따라줘야 덤벼. 어? 아프가니스탄 왜 철수하는데? 아무런 이권이 없잖아. 돈 되는 게 없잖아, 거기는. 만약에 지하자원이 많고 돈 될 게 있다. 만약에 네 팀이 어마어마하게 있어. 철수 안 하지. 언제 끝나? 아, 그냥 이런 식으로 끝나. 시리아처럼 되는 거야. 이스라엘하고 레바논처럼 그렇게 되는 거요. 오르르콩님. 장기전으로 가면은 이스라엘하고 레바논이야. 툭함을 한 번씩 던지고 미사일 한번 쏘고. 러시아가 예를 들어서 무기가 재고가 또 많아. 그럼 한번 툭 던질 수도 있겠지. 응? 푸틴이 있는 상황에서는 전쟁 쉽게 안 끝나. 그냥 레바논하고 이스라엘이라고 생각하면 돼. 결판이 나면 나더라도 휴전이겠죠. 휴전. 피해 보상이 아닌 휴전. 우리나라하고 북한처럼 휴전이 휴전일 거야.
우리 당분간 전쟁하지 말자. 이걸로 갈 거예요. 그래 피해 보상을 안 하지. 러시아에서. 어? 전쟁 그만두자 그러면은, 러시아에서 그만두자 그러면 피해 보상해줘야 되잖아. 휴전으로, 하게 되면 휴전을 할 거예요. 그죠? 장기 휴전. 자, 여러분들, 하나, 여러분들, 팁 하나 줄게. 여러분들, 팁 하나 줄게요. 이 당시 때, 뉴스를 한번 봐. 여러분들한테 많이 도움이 될 거야. 과거 뉴스를요, 경제 뉴스를 2020년도 상반기부터, 상반기 때 뉴스를 여러분들 보세요. 경제 시장 경제가 어떻게 돌아올 거라고 나오는지를. 그리고 여러분들 이때 뉴스를 한번 보세요. 공부야. 2008년도 리먼 사태 때 이때 뉴스를 여러분들 참고해 보세요. 코로나 그 다음에 리먼 사태 때를 참고를 하세요. 어떻게 뉴스를 여러분들한테 저 당시에 줬는지, 대가라는 사람들이 어떻게 여러분들한테 말을 꺼냈는지, 정부에서 어떻게 얘기를 했는지, 금융가에서 어떻게 얘기를 했는지. 여러분들한테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주식하는데. 박근혜 때, 탄핵할 때, 이때 뉴스 보시고요. 어느 언론사요? 그냥 뉴스 클릭을 해서요. 경제 뉴스를, 뭐, 중앙일보든지, 뭐, SBS든지, 방송국 뉴스를, 경제 뉴스를 저 당시 거를, 이, 우리나라 탄핵, 박근혜 때 탄핵, 코로나 때, 이때 뉴스를 자료 있거든요. 2008년도 그 다음에 박근혜 때 코로나 때 이때 뉴스를 여러분들 다 참조를 해보시면 여러분들한테 공포를 어마어마하게 줬을 거예요. 말도 못하게 여러분들한테 주식하는 사람들한테 압박을 어마어마하게 줬다 안 줬다? 어마어마하게 줬다. 주식하는 사람 폐인을 만들 정도로 한강에 줄술 소주병 들고 줄술 정도로 여러분들한테 압박감을 줬다 안 줬다? 이 두 구간에서 이때 뉴스를 여러분들 참조하세요. 압박감을 주는 거는 방법이 다 틀려요. 이때는 금융사태고, 이때는 미중 갈등으로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미중. 그리고 여기서 코로나가 터진 거고요. 코로나. 절대 똑같은 방법으로 여러분들한테 공포 안 줍니다. 만약에 얘가 다시 올라와서 내려와. 내려오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또 새로운 공포를 여러분들 만들 겁니다. 오르기 전에 바닥에서.
뭐 여기까지는 안 와요. 어, 다음에 여기서 눌리면 올 때는 요 정도 올 거야, 요 정도. 어? 올라가서 요만큼 여기까지는 안 와요 절대. 요만큼 주고 이렇게 다시 올라갈 거야. 그럼 이 구간에서 어떤 공포가 또 나오는지. 네. 틀려요. 절대 똑같은 작전을 얘네들이 쓴다 안 쓴다? 안 쓴다. 생각을 못 상상을 못 하는 걸 터트려요. 생각지 못한 게 튀어나온다. 저는요, 코로나가 이때 터졌잖아요. 이 19년 말, 19년 12월에 터졌잖아요. 그죠? 그죠? 19년 12월. 그러면 여기 가면은 몇 년이죠? 얼추 내년 24년. 4년? 5년? 그죠? 5년 되겠죠? 여기서 뭘로 터질까? 뭐가 나올까요? 저 구간에서? 질병? 질병이 또 튀어나올까? 네. 2000년도에 들어와갖고요.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전쟁? 대만? 그럴 수 있겠죠. 저는요, 이거를 코로나를 예측을 했다 안 했다? 예측 저는 했어요. 이때. 왜 예측을 했냐면요. 폭풍내리님도 나이가 있으니까 알 거야. 우리 1990년대까지는 질병이라는 게 없었어요. 그죠? 그죠? 2000년도에 들어와갖고 유행병이라는 게 나왔어. 사스니, 어? 신종플루니, 그죠? 그전에는 90년대에는 그런 거 몰랐어. 80년대, 90년대, 70년대 그런 거 없었어요. 여기 나이 어린 사람들은 잘 모르겠지만 7, 80년대, 90년대까지 질병이라는 게 없었어. 있어봐야 홍콩감기여서 홍콩감기, 맞죠? 어? 그죠? 폭풍 내리니 홍콩 감기 외에는 질병이라는 게 없었어. 그냥 감기가 독하게 오는 거 그거 하나였다고. 근데 2000년도에 들어서면서 초반에 사스 뭐 그다음에 신종플루 그다음에 박근혜 때 뭐였죠? 박근혜 때 들어온 게 낙타, 메르스 들어왔죠. 그 다음에 코로나 들어왔죠. 지금 4개 들어왔죠. 그러면 5년에 한 번씩 온 거야. 그죠? 20년 동안에 4개가 들어왔으니까. 그죠? 4개가 들어왔으면은 우리가 기준을 잡을 때 5년에 하나씩 들어왔다고 봐야 되는 거야. 그죠? 기간은 3년에 한번 들어온 경우도 있고 뭐 7년 만에 들어온 것도 있고 년은 틀리지만 4개를 곱하기 4로 하면 20년 아니야. 아, 5로 하면 20년 아니야. 그죠? 5년에 한 번씩 온다는 거 봐야 된단 말이야. 그죠? 그러면 2019년 12월 달에 코로나가 시작이 돼갖고 그죠? 그러면 24년 때는 질병이 올 확률이 있다는 거예요. 대신에 코로나처럼 심하게 올까?
오더라도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자 IMF를 겪는 애들은 그 나라는 다시 IMF를 안 겪잖아요 그죠? 어? 여러분들 그죠? 아니 과거에 한번 겪은 걸 또 겪어? 절대 오더라도 살짝 왔다 가겠지 우리 메르스 오듯이 몇 개월 신종플루 오듯이 몇 개월 아 전 세계가 한번 크게 한번 2년이란 세월 동안 휘청거렸는데 그거를 또 2년을 받을까? 아 절대 안 그렇다는 거야 아, 그러면 우리가 예상하게 항상 질병은 5년 주기로 항상 머리에다 둬야 된다는 거 질병은 그래서 내가 코로나를 이때 2019년도에 내가 얘기를 했던 거예요 질병 한번 온다 메르스가 여기서 왔단 말이야 박근혜 때 그래서 기간이 얼추 4, 5년이 됐기 때문에 질병이 온다고 내가 예상을 했던 거야 기억나시죠? 메르스 박근혜 때 있을 때 왔을 때 그죠? 그래서 내가 예상을 하고 여러분들한테 맞춘 거지 그 데이터 없이 그냥 맞춘 거 아니야 데이터로 맞춘 거야 19년도에 질병 온다 했던 이유가 그러더니 12월 달에 왔잖아 19년도에 뭔가가 질병이 하나 또 터질 것 같다 했던 이유가 거기 있었던 거야 여러분들 그러면 여기서 내려와서 여기서 공포 질병으로 한번 공포 주고 또 들어올리겠죠 뭐 전쟁이 나던 지금 대만이 있는 거고 대만 중국하고 갈등은 미국 대통령이 바뀌던지 시진핑이 바뀌던지 해야만이 해결이 나는 부분이에요 우호적인 관계로 마인드를 갖고 있는 미국 대통령이 새로 앉던지 시진핑이 있는 상태에서는 갈등은 안 꺼진다. 미국 쪽에서 대통령이 우호적인 중국을 우호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나타나야 중국하고 갈등은 해결이 되겠죠. 그러면은 요번에 바이든이 안 되고 트럼프가 안 된 새로운 인물이 중국하고 관계 개선을 하려고 하는 새로운 인물이 나온다면은 여기서 들어올릴 때 대선이 여기서 대통령이 나와 이 자리에서 이제 올라가면서 나오겠죠 미국에서 그러면은 이 자리를 그때는 뚫을 수 있겠죠 미국하고 중국하고 관계 개선이 되면은 쭉 뚫고 가겠죠 나는 정치적으로 요번에 8년 동안 트럼프가 일단은 시비를 걸었잖아요 중국에 바이든이 이어서 했고 근데 무역 분쟁을 너무 길게 했어 8년이란 세월이 짧은 게 아니거든 그러면 요번에 대통령은 관계 개선을 할까 못할까 난 할 거라고 봐요 그래서 이 3316 저자를 4000까지 끌어올리는 시장을 새로운 대통령이 만들어 줄 거라고 저는 봐요 우리나라 시장, 전 세계 시장을 누가? 새로운 대통령이. 바이든은 못 만들어요. 바이든은 못 만들고, 공화당에서 새로운 인물이 나오겠죠. 아니면 바이든 대신 민주당에서 딴 사람이 나와갖고, 중국하고 갈등 부분을 해결한다면은, 세계 경제는 한번 최고점을 뚫는 시장이 나온다, 안 나온다, 크게 나온다.
그래서 큰 시장은 언제가 크게 나오냐? 대선이 내년 대선 시작하기 한몇 개월 전부터 이제 지수가 올라가기 시작해서 대선이 끝나면은 어마어마하게 좋은 시장이 내년에 나온다 안 나온다? 내년에 나온다. 그러니까 내후년이겠죠? 내후년에 이 전고점을 다 뚫는 크게 올라가는 대세상승장이 나온다. 저는 그렇게 예측을 해요. 왜? 차트상에서 그걸 말해줘. 차트상에서 다우존스가 말을 해준다, 안 해준다? 말을 해준다. 이걸 뚫고 가려면은 중국하고 갈등이 해결이 돼야 돼. 저 자리 힘있게 가려면, 뚫고 힘있게 올라가려면. 무역 분쟁이 해결이 돼야만이 세계에 호황이 온다, 안 온다? 호황이 온다. 저는 그렇게 봐요. 왜냐, 그렇게 가야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지금 오펙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중국하고 손을 잡으려고 하는 나라들이 지금 점점 더 늘어나요. 미국보다. 과거에는 미국에 쪽으로 붙는 나라가 많았는데 지금 많이 인터넷이고 모든 정보가 많이 시장에 개방되면서 미국 쪽보다는 중국 쪽으로 붙는 나라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우호적으로 풀어야지 않으면은 힘으로 싸운다면 정말 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우호적으로 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정치적으로, 물질적으로, 미국이 그동안 많이 뺏어먹은 나라 도움을 주지 않으면은 내편 만들기 이제 힘들어. 그동안 많이 뺏어먹었잖아. 응? 주는 척하고 뺏어먹고, 주는 척하고 뺏어먹고. 어? 그 부분을 완화하지 않으면은 지금 중국은 그냥 무조건 뺏는 것보다 주는 쪽이잖아요. 정책을 피지 않으면은 전 세계에 미국을 등을 돌리는 나라가 점점 더 많이 생길 수도 있어. 그렇기 때문에 정책이 바뀔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저 자리는 새로운 대통령이 나오면은 저 자리를 뚫고 갈 거라고 나는 봐요. 바이든이고 트럼프고 나오면 안 돼. 딴 사람이 돼야 돼. 자, 오늘 세상 돌아가는 얘기, 정치 얘기 등등등등 여러분들한테 이익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항상 과거 뉴스, 현재 뉴스를 봐야 미래를 볼수 있다는 거 머리에다 두시고요. 지수는 절대 옛날 방식을 이용해서 올리지는 않는다. 새로운 방식을 하는데 차트가 새로운 방식이 뭐가 나올 건지 차트가 미리 설명을 해준다는 거. 머리에다 꼭 알아두시고요. 주식의 꽃은 차트가 70%고 나머지는 뉴스고 나머지는 기업 분석이고 등등등이다. 여러분들 머리에다 참조해 두시고요. 차트가 뉴스를 먼저 선반영해 주고 기업 분석도 선반영해 준다는 걸 항상 머리에다 두세요. 차트는 어디가 최고 중요하다? 차트 중에서는 캔들도 중요하지만 최고의 꽃은 이평선이다. 이평선을 되게 중요시 여기고 싸우셔야 된다. 머리에다 두세요. 이평선이 최고 중요합니다. 주식에서는. 그 다음에 다 나머지 부수적이라는 거 알고 들어 싸우십시오.